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문종민입니다. 네, 아티스트 브랜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요, 바로 특별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 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아니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좁아 죽겠는데 무슨 게스트를 두 명을 불러. 말도 안 돼. 아, 뒤에 서 있으면 되지. 네, 서 있으면 되기 소중해. 때문에 그러면은 게스트를 바로 뭘. 만나보시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게. 안녕하십니까, 도레팍 도사입니다. 이쪽은 제 조수 까불이 브랜디씨입니다. 브랜디씨. 아이고,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조금 다시 젊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노르팍 도사 컨셉을 잡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인스타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막 DM이 쏟아지고 있어요. 와, 생각보다 많이 왔네. 그죠? 아, 방랑자를 보고 또 연락하신 와, 분이 이거 대박이다. 계십니다. 이거 대박이다. 네. 와, 이거는 좀, 와, 이거는, 와, 요거 어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기다리세요. 이거는 기다려주세요. 노래팍 노래팍팍. 왔습니다. 저의 이글. 아, 종민님 안녕하세요. 평소 꾸준히 지켜보던 팬입니다. 아, 팬 감사합니다. 친구가 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아, 친구 사정도 알겠고 자기도 충분히 있는 거 알겠는데 계속 저한테 고민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건 듣는 둥 마는 둥,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 이제 점점 저도 지쳐갑니다.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친구도 이제 힘들어하니까 안쓰럽고, 보통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 이거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나,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라. 죽을 것 같아. 여자친구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뭔데 또 무슨 일인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 근데 또 그런다고. 맨날 그런다고. 연락도 안 되고. 아니, 네, 맨날 그러면 이제 네가 좀 얘기를 해봐.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 연락이 지금 3일째 안 돼. 그 정도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연락도 계속 안 되고. 경찰서를 가서 실종신고를 해라. 실종신고. 너무 힘들어, 종민아. 약간 이런 상황. 네, 약간 이런 상황. 잘했나요? 응, 잘했습니다. 분명히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 맨날.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은 또 연락을 해. 신나게 또 둘이 놀다가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요. 요 정도 되면은 이 친구는 저한테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친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를 친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네가 한 거의 한 달간 넘게 내한테 같은 이유와, 그리고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 한 달? 내 생각에는 이제 네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 얘기를 꺼내자. 그 외에 여자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자. 심각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러다가 내가 친구도 잃겠다 라는 자각심을 조금 심어줘야 됩니다. 제 생각에.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마 이분도 이런 소중한 친구를 잃기 무서워서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맞아요. 뭐 이런 거 하면 계속 그냥 뭐 나만 힘든 거야, 나만. 어차피 힘들도 안 되는데. 쓰레기통이 돼. 그래, 진짜 리얼 쓰레기통. 노래팍 노래팍팍. 고민을 얘기를 반복되어서 계속 나에게 하는 정도면은 너희는 이미 끝난 거야. 너희 사랑은 이미 끝난 거야. 시말. 그래서 김범수의 끝사랑 갑니다. 좋았습니다.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좋았습니다. 아 역시 도사님. 제 노래 듣고 조금 평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충분히 현명하게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주문 한번 걸어드릴까요? 네. 같이. 팍팍! 노래팍 노래팍팍! 아 개그 코드 이제 맨날 제 인스타 눈팅만 하시다가 아 고민 들어주신다길래 용기 내서 한번 처음으로 대박, 저한테 대박. 말을 걸어보셨다고 하네요. 노래 선물도 받고 싶으시다고. 무조건 해드려야겠네. 아 그럼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와 사귈 땐 무엇보다도 특히 개그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엔 그냥 사람만 좋으면 만나서 서로 맞춰가며 연애를 했는데 서로 맞춰주는 거에 지치고 싸우고 헤어지다 보니 요즘은 이 사람이랑 안 맞는다 싶으면 호감이 가다가도 마음이 식어버려요. 아 이런 경우 이제 좀 나이 들면 있죠. 네,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썸 기류가 흐르는 분이 있는데 개그 코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박장대소 하십니다. 저는 항상 부장님 앞에서 웃는 직원 느낌. 근데 성격은 참 좋고 괜찮은 분인데 역시 연애나 결혼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팅하는 첫 첫날이에요.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카페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라고 아,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아, 또,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고맙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면인데 제가 질문 하나. 아, 네 어떤 거? 혹시 이제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아몬드 네. 잘 모르겠네. 넌센스 퀴즈인데. 아, 다이 아몬드. 아몬드 다이. 아몬드가 다이. 너무 재밌으시다. 방금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해봤는데요. 억지로 웃는 건 솔직히 웃을 수 있어요. 뭐 연기하면 되잖아요. 진짜 한번 보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귀게 된 데까지는 분명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덮을 정도로 다른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 사람과의 사랑을 지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데이트를 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있잖아요. 서로의 얘기를 통해 웃기도 하고 뭐 서로의 제스처를 통해 조금 서로만의 재미있는 코드를 찾아가는 것도 연애를 하는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잖아요. 아 그냥 잘 안 맞으면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노래팍 노래팍팍. 여러분들 개그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자 이 사람들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비켜줄게. 노래팍 도사와 조수가 부릅니다. 비켜줄게. 비켜줄게 내 맘 붙잡았던 네 앞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과 네가 멋있게 걸을 수 있게 보내줄게. 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받은 것들 중에 추첨하여서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고민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해드리고 네. 조금은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네. 고민들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슬픕니다. 사실. 근데 이게 보통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고민이 잘 없죠. 맞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기쁜 고민인 것밖에 없습니다. 뭐요? 치킨을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렸지만 해결책들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래팍 도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연들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팍팍! 네, 오늘 노래팍 도사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 앨범이 나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뿐인데요. 정말 노래 열심히 만들었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꼭 멜론 차트에 들 수 있길 함께 바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문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